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거기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피디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그 전화를 직접 드리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셔가지고 네.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유, 당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좀 기분 좋은 일이긴 해요. 당첨됐다는 거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해. 맞습니다. 뭐든지 뭐니 당첨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기는 해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늦어서 당첨됐다 문자 죄송합니다. 와갖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좋은 분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통화를 할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려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아, 되는가. 그래요? 그래도 전화 점사로선 제가 세 분을 추가해 드린 건데, 그래도 아, 제일, 네, 그러셨구나. 첫 번째로. 제가요, 지금 몇 시부터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시뻘거리고 있냐고요? 어머, 세상에. 그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피곤한 것보다도요, 이제 네네. 저희 같은 사람은 기가 이제 딸리는 네네. 거죠. 아, 왜냐면, 그렇구나. 예, 네. 지금 2시부터 제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 어머. 식사는 드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죠? 지금 점사 보시는 분이 책상 걱정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먹었어요. 그래, 걱정이 돼서. 아니, 2시부터 하셨다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노. 이 사람 있게 대화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그냥 대화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같은데. 저희는 네네. 이제 이렇게 혼심을 다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멀리 있어서 못 오신 거죠? 예,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또 제가 친정 어머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2년 8개월 동안. 아, 네. 왜냐면, 전화를 볼 때는 그래도 점사가, 예, 네네. 저기 또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렇겠다. 그죠? 목소리 기운도 들어가면서, 네네. 예, 그 언니의 그거를 제가 또 네. 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냥 네. 제가 막 철학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배운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혹시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남편 있고 아들 하나. 지금 같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엄마 걱정을 하시지? 친정엄마? 아, 친정엄마가 이제 오빠들이 다두분다 이상하게 외국에 계셔가지고 제가 모시게 됐어요. 요양병원 요양원 안 가실라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 치매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셔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요양원을 가면은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모시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니요, 아직 안 가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첫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래, 어머, 네네. 네, 어머니 아직 안 가십니다.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정정한 걸로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고관절 수술로 인해가지고 치매기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고관절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치매기는 조금씩 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가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폐렴이 와서 입원했었고, 또 이제 폐기력을 또 해가지고 입원했었고, 또 이제 콩팥에 염증이 생겨 두번또 입원했었고 하여튼 뭐요 근래 와서 그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혼자 제가 병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 그런 어머니가? 병적으로는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지금 생긴 일이고요. 혹시 네네네. 아, 어머니 때문에 그럼 걱정이 되셔서 이 무료 점사를 신청을 하신 거라면, 아 언니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를 먼저 물어보니까 제가 하는 거야. 그 아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아들 하나뿐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유튜브를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아, 네. 뜨길래 제가 거기다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네네. 아드님이 몇 살이죠? 이제 28. 아니 내년 2020년도로 해서 아니, 지금 나이 얘기해 아 주시면 지금 나이 돼요. 아 그럼 27세 박디. 네. 네네네. 생일은 음력으로 5 3월 26일. 26일.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름은 채자, 숫자, 협자. 잠깐만요. 네. 지금 아드님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언니 뭐야? 내가 볼 때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는 다 갔고요. 내년까지 지나야지, 될것 같은데, 지금 아드님 뭐 때문에? 이제 지금 아들이 이거 얘기 다 나가도 괜찮아요?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스피커폰을 꺼고 제가 말로 해야 되겠다. 금방은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피커폰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커폰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스피커폰 끄고 제가 그냥 귀로 듣는 건데. 네네. 그거는 이제 삐 처리하면 돼요. 잠깐만요. 저기 언니 이름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잠깐만,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 방송에 나가니까 언니라고 할게요. 애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네. 누가 된다고 그래요? 전 되는 게안 보이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드님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거 신청하신 거야? 언니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네네. 그러니까 잘 키워야 되겠다, 그쵸?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이걸 넣었을 때 올내년까지는 내가 바라던 게안 된다. 좀 아까 기억하시죠? 스피커폰으로 할 때, 그냥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올해하고 올해는 다 갔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친정엄마 얘기를 하길래 친정엄마가 다냐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언니야, 방법을 취하세요. 왜냐면 이 아이가 훈연되면 운이 꺾여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언니가 말한 대로 그때는 딱 내년까지가 3년이지만 그 후로 4년째, 5년째가 더 힘들 수가 있다고. 아이가 아홉수 걸리지, 나가는 삼재에 치지, 여러 가지로 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고비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나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내년이 중요하다고. 내년엔 무조건 붙어야 돼. 그래야 후년에 힘들질 않아. 내년에 무조건 마무리를 못 지면 그 운세가 계속 넘어가면서 아홉수, 뭐,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막 이러면서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만약에 같은 일정으로 해서 그렇게 아이를 돌볼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내년에는 붙을 수 있게끔. 지금 3월생이지. 이때는 시험 볼 일이 없나요? 봄에는? 후반기에 있구나. 그게 왜냐면 내가 봤을 때딱 봄쯤에 있었으면 가능성이 참 좋거든요. 이 아이 운에. 근데 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이게요, 이 아이가 우선 큰 무대를 나가는 것보다 나는 먼저 조그만 거 경험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큰 무대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언니 나가기 전에 미리. 왜냐면 이건 진짜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아이의 전환점이 온것 같은데, 여기서 딱 태클이 걸려버린 거잖아, 지금. 근데 왜 해플 이런 때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저기 아들 때문에 만약에 속을 그 끓이고 있다면 내년을 넘기시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갖고 제가 봤을 때는 봄쯤에 있었으면 딱 운세가 좋은데 네, 없는 거를 제가 만들 수는 없고. 아, 그래요? 떨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뭔가 작은 일이 걸렸든 큰 일이 걸렸든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 그 무속인한테 점도 보고 일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에 와서 이 아이가 지금 잘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엄마가 진작에 했어야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뭐 하냐고. 그래,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꼭 붙게끔 하는 책임자를 하나 두든가, 우리 같은 사람 뭐 찍어갖고, 진짜 기도,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엄마가 뭔가에 정성을 들였어야지. 아, 용궁에. 그렇죠. 제가 볼땐 아주 잘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을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리부터 예방을 하시든 어쨌든, 아이가 가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내년에는 괜찮거든요. 언니가 말한 대로 지금 아이가 그런 뭐, 삼재팔란이나 이런 게 걸렸어도, 내 생일달이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어차피 뭐, 지금 얘기하시기를 뭐, 용궁에도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니 엄마랑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왜냐면 내 기도발이 그건 안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떠한 이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만 위해서 어떤 방법을 빌어주든지. 그 제가 말한 대로 있으면 물론 용궁에서도 빌지만 시험 쪽에서 이렇게 붙는 거는 또 산신에 가서도 많이 빌고 그리고 그냥저냥 취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언니야. 그래 돈을 좀 썼어야지 좀 투자를 했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 2, 3년 동안 더 많이 힘들어요. 올라갈 일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계속해서 그때 운세를 틀지 못하면은
지금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제가 제일 처음에 아까 올 내년에는 못합니다 이랬듯이 내년까지 그걸 붙들고 가다 보면은 아이도 지치고 그런 기회도 없어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네네. 100명에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그 50명 중에 또 붙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왜냐면 그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붙들고 싶어도 못 붙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쓰든 무슨 방법을 취하든 뭐 하든 내년을 넘기시면 안 돼. 무조건 붙게 해야 된다고 내년에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 성공할 수 있다고. 네. 그런데 지금 요 고비가 지금 있어. 인생에 가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고비는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아마 20대 고비인 것 같아요. 네, 20대 고비고 막바지에 또 여러 가지 뭐 누구나 다뭐 삼지삼지 하는데 딱 여기 거기에 커트라인에 걸렸어. 이 아이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그리고 차라리 뭐 20대 초반에 뭐 이런 띠가 걸렸다, 뭐 삼재가 걸렸다, 이런 건 괜찮은데 거의 후반기에 지금 이 아이가 걸려있기 때문에 9살까지 같이 맞물려가지고 내년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 더 힘들어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세요. 트레이닝도 이제 힘차게 하고 근데 거기서 뭐든지 제가 그러잖아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신의 운도 열려야 되고 인의 운도 열려야 되고 내 노력도 필요하고 그 삼박자가 열려야 되는데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여기 100명 중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운이라는 게안 따라준 거지. 네. 네. 그니까냐 이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까지 다 왔어. 99가지는 다 왔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좋아라 하겠죠? 그한 가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아, 운세가 좋아서 25세 때나 26세 때는 다 됐는데, 갑자기, 삼재가 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 그렇게 되면서 안 됐다. 오디션까지는 다 붙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내가 가는 방향에까지 도착을 해야지 잘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에 대한 많이 어떤 쪽으로 빌어서 어떤 지금 어떤 게 막혀서 이 아이가 떨어지는지 그거를 본격적으로 찾아내서 그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네네. 어차피 할수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 다른 거할게 없어요. 네네. 네. 네,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가 턴을 한 거거든요.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이 아이가 이런 길로 반환점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 일 쪽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이가 끼도 있고, 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이미 시작한 거니까 제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꿔줄 것도 아니고 포기하라고 한다고 그래도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발 들어선 거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합격할 수 있는 네, 오디션까지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1년 동안 빡세게 노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대는 사람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한테는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노력하는 사람한테 못 당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아드님하고 엄마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내 운이 안 따라준다는 거지. 그래서 운세적으로 좀 빌어보세요. 네,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특별하게 이쪽으로 내가 전공하는 거나 직업적으로 바꾸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끼도 좋고 제가 느끼기는 그래. 그리고 이것도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언니네 집안에 이런 연예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창부라 그러는데, 이쪽 끼가 대단하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건 잘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운이 안 받쳐준다. 예, 이게 막 그런 뭐 삼재나 이런 기운이 깔려 있는 데다가 그 다음 해가 아이가 나빠질 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년을 고비를 잘 넘기라는 얘기야. 그런 거는 없는데요. 나이가 점점 지금 갈수록 이제 또 이제 사회에 접어드는 그 전환점이 오는 거고, 아이가 어떠한 계획을 짜야 되는 시기적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운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물어보시는 대로, 작년이 나을까요? 올해가 나을까요?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심을 안 두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근데 이 아이는 공부하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 얘기는 나갔잖아. 올해부터 올해는 이미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또 내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무조건 어떤 노력을 하든지 비비적거리든지 초에부터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무조건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드린 거잖아. 그러면 될것 같아요. 네. 그거 지금 물어보시니까 해드리는 건데, 내가 수가 사나울 때는, 내가 운세가 안 좋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내놓고 그럴 때는,
그 좋은 일, 나쁜 일을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뭐 음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열려 있는 데서 나쁜 그런 부정 같은 걸 타고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가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나쁜 게더잘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안 좋다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많이 남들보다 많이 열려 있고 운이 안 좋다기보다도 좋은 운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 힘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잘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일, 나쁜 일을 피하는 거지. 내가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기운도 좋아지고 붙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지금 오늘 통화만 하고 안할 거는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붙으셔서 이제 봐주는 거고 나중에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고 꼭 물어봐야 될 때는 이제 예약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드님이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받쳐주면요, 준비랑 노력도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운세가 막 흩어져 있고 나쁠 때는 하기도 싫고 금방 싫증도 나고 금방 내가 또 다른 거를 하려고 머리도 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엄마가 진짜 간절하게 이 아이를 이런 쪽으로 키워주고 싶으시면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대박 나는 사람이 그냥 대박 나진 않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예. 네. 근데 아이는 노력도 많이 하고 내가 볼 때는 첫 번째로는 내가 타고난 끼도 있어요. 네. 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남들이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50번만 노력해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운세가 안 받쳐주니까 그래. 언니가 그런 거를 했어야 돼. 그쵸, 잠시 잠깐은 기력이 빠지지.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30대 그 잘만 하면 내가 막 대박 나는 것까진 지금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막 뒷받침이 되면 30대 한 초반에 좀 빛을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거는 내년에 그렇게 되는 거 그것만 놓치지 마시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잘 넘기시면 31나 31 둘쯤에 뭔가 아이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나타나서 희망이 큰게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 단계가 있어요. 요 일을 겪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요 일을 딛고 일었으면 또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아들 문제를 지금 의논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안타깝게 언니가 이제 그 기회를 놓쳐서 그런 거고 이제 곧 그래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내년을 바라보고 미리부터 이런 기운도 좀 풀어주고 또 좋은 운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기운도 안 잃고. 잘 받아가지고, 그런 아주 자그마한 바늘구멍 하나로 세가지고 아이의 그 운명이 달리 가거든요. 아니요, 닭대만 센게 아니에요. 뭐, 범띠들은 안 세요. 다 세지. 범띠, 용띠 다 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올해가 작년에가 이제 사유축이라고 뭐 뱀띠, 닭띠, 소띠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제일 먼저 치는 게 제가 볼 때는 닭띠였었던 것 같아요. 뭐 유난스럽게 친게 그게 20대, 30대, 40대 다 틀려요. 네, 뭐 나이별대로 다 틀려요. 그리고 다 사람마다 틀리고 나이별대로 또 20대는 이런 일을 많이 겪고 30대는 이런 일을 많이 겪고 그래서 미리미리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는 만 4년 5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냥 무조건 뭐 3년이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걸 못 해결을 못 했을 때는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운이. 그러니까 그때만 넘기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돈하고 연관된 거는 질색팔색이고 뭘 하라고 그러면은 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 네.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해야 되고, 근데 자식 문제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 때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도 그때 안 보면 나이를 놓치는 거고. 뭐, 우리 같이 뭐, 나이 먹고 뭐, 저 집을 사, 안 사, 그러면 또살 때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회 같은 거는 오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들한테 이거는. 그래.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막 즐겁게 노래하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금방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네. 아니요, 그렇게 시간까지는 안 얘기해 주셔도 되고, 주춤하셨죠? 하는 일에 좀 주춤하셨을 거야.
지금요, 제가 볼 때는 9월달, 10월달? 10월달이 지나면서 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다는 얘기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딱 맞는가. 그러니까 후반기, 제가 말한 대로 지금 10월달부터. 이게 양력이죠? 지난달부터. 어떻게 알아? 무당이니까 알지. 또 들어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현재부터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도 괜찮지요. 왜냐면 후반기 때 풀린 사람은 내년 초에도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지난달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내년 봄도 괜찮고 괜찮죠? 네. 괜찮아야죠, 당연히. 너무 어려워서. 그래, 아들은 조금 실수를 하셨다. 두번 다시 오는 기회는. 그랬네요. 네. 그렇죠. 그럼 100번 잘못하셨어. 저 같으면 진짜 땡 비스러워서라도 아이에 대한 어떤 데또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절에 가서 기도만 하시고 내가 용궁 가서 빌면 되겠지. 또 이렇게 생각만 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풀고 갈땐 풀고 가야 되고요. 경찰서 갈 일은 경찰서를 가야 되는 거고, 파출소 갈 일은 파출소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20대에 못했던 거 30대에 후회하잖아. 그랬듯이 그 아이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제가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업적으로는 지금 여태까지 침체돼 있다가 10월달부터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괜찮은데, 우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은 괜찮고 또 나쁜 운이 있으면 또 이걸로 뒷받침해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나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 힘내시고, 새롭게 2020년도에는 새롭게 출발 한번 해보세요. 원래 올해 빡세게 바빴어야 되는데, 언니야. 하셨어요? 거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언니가 물어보는 그런 운이나 이런 거는 7세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는 왜 돈이 안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저희는요, 이 길을 가면서도 1년에 두 번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무슨 운이 들었다 그러면은 더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는 땡 빚을 얻어서라도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고 손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힘들었던 거 다시 복귀하고 잘살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같은 연예인 쪽에 우리도 연예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똑같은 일이니까. 근데 저 아랫지방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도 많이 하시죠. 불심이 세잖아. 지금 거 부산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부산 쪽이나 이런 아래쪽은 전 불심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불심이라는 거는 절. 네. 우리는 이런 무속보다도 절 쪽을 많이 믿으시잖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한테 빌 때가 있는 거고요. 늘 이제 부처님한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때 하는 거 따로 있고, 무속인 선생님한테 뭔가 풀어내야 될게 있고, 받을 게 있고. 그게 틀린 점이에요. 스님들은 늘, 뭐, 업장 소멸을 해라, 뭐, 나를 내려놓고 뭘 닦어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는 그 즉시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그런 조상의 기운을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는 누구나 다 저희 같은 사람을 찾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점사를 봐주는 거고, 언니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왜 이럴 때 있잖아.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근데 된다고는 했는데 봐봐, 언니도 뚜껑 열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진짜 어떤 걸 누군가 뭐 뭐를 어떻게 방법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하셨어야 된다고. 아니요, 그때는 별볼 일이 없어요. 그때는 공부운으로. 지금 이 아이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운이 생긴 거야. 그 운이. 네.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주운이 들어오면, 이제 뭐, 운이 들어왔다고 운을 봤는데, 5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나이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7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운이 공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부를 놓치면 이 아이한테 또 운세 또한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37세다. 그러면은 이제 초년에, 이제 사회의 초년에 나와서 내가 발을 디디면서 어떻게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거 운세가 열렸으니까 혹시 찌그렁방탱이처럼 찌그러지지 말라고 무속인들이 그냥 뭔가를 시키는 거고, 그 운을 놓치지 말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뿐이고,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저는 내가 봤을 때는 공부 운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쎄 빠지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운세를 다른 사람은 돈 버는 걸로 뭐 이렇게 운을 받든지 뭐 구슬하든지 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 운으로 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더잘 되지. 그냥 차라리 20살, 21살 이런 거보다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뒷받침도 잘 되고 잘 되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대회나 이제 뭐가 있을 때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또 그렇게 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피해갈 것 같은 거는 피해 가시면 돼요. 굳이 내가 소낙비를 맞을 필요는 없잖아. 너무 뭐 어떠한 아이를 지켜주고 어떻게 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아이를 풀어주는 거는 요 운세만 나쁘지 않게끔 지켜주는 거니까. 아, 지금 이 아이는 공부운이 들어왔다니까 공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열심히 컨디션도 받고. 네. 트레이닝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고쳐야 될 건지, 내가 뭐가 미숙한 건지, 막 이런 거좀 지적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세적으로 받쳐주는 건 저희 같은 사람이 해야지. 거기다 이제 운을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 기도하고 빌고 그러는 거죠. 그 시험 볼 때까지, 붙을 때까지. 그게 노력 아니에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이 당첨돼가지고 무료 점사로 이렇게 봐주시는 걸 원래 더 간단하게 봐줘야 되는데 자꾸만 엄마들이 더 물어보고 하니까 시간이 계속 지금 두 사람 더 봐야 되거든요, 언니. 그러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만 제가 봐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게 되나 보다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고. 그래서 혹시 이제 무료 점사는 끝났지만 나중에 중요한 거 있으시고 그러면 또 필요하시면 예약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좋은 얘기만 해줬으니까 일단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나쁜 일이 없어서. 뭐 나쁜 일이 있어야 말을 해주죠. 네네. 네, 아직은요. 그렇게 일찍 가시는 게 저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도 치매가 그렇게 이렇게 더 심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치매는 고치는 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집안에 환자 한 명이 있으면 그럽니다. 안 간대, 더위가.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특별히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내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갖고 뭐 좋은 데는 모르지만은 거기 가면 아무래도 그래서 거의 다안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바쁘겠지. 네. 아, 지금 그런 것들도 많이 줄었잖아요. 예, 시국이 이래갖고 누가 벌리는 걸 지금 싫어하잖아.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네, 버는 사람은 벌어요. 만약에 그 일이 안 들어오면 그거 비슷한 일이라도 들어와서 가외로 알바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게 노부모 모시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어떻게 엄만데?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죠. 한 통만 쓰면 되겠어요. 잘 되면 많이 써야죠. 일단 그렇게 빌어주시고요. 비는 방향으로 하고, 저기 한일 있으면 또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막볼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와서 막 사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자르라고 뒤에 사람 너무 많이 기다린다고. 보통 사람들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거의 한두 시간씩 다 기다렸어요. 계속 릴레이로 늦어져가지고. 근데 전화 점사도 원래 더 간단하게 지금 다 드려야 되는데, 언니가 자꾸 엄마 얘기, 아들 얘기, 막 신랑 얘기를 막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끊을 수가 없네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전 근데 신 목소리가 좋던데. 되게 아무리 쉬려고 해도 안 쉬어져요. 그러세요? 그 목소리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 네, 그러세요. 네, 끝났어요.